모든 창작자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한 단계 성장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창작을 하거나 새롭게 글을 써야 할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작품으로 뚫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미스터리 스릴러 찾고 싶다를 쓴 작가 노효두입니다.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서 장면이나 어떤 사건들을 떠오르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장면들을 연결하면서 영화 시나리오나 소설을 쓰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완성도 높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창작자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한 단계 성장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랜만에 창작을 하거나 새롭게 글을 써야 할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몇 살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제 작품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늦은 날일 수도 있고 빠른 날일 수도 있지만 30대 후반에 첫 책을 쓰면서 지금 이 소설책을 한편 써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써서 내 삶이 많이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실제로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릴러 스토리 작가를 찾는 공모전을 진행했고 지원하게 되면서 찾고 싶다라는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찾고 싶다는 제목 그대로 사라진 누군가를 찾는 이야기고 찾는 행위가 얼마나 괴롭고 잔혹한 일인지를 담은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기획하고 쓰기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미제 사건을 통쾌하게 해결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요. 글을 쓰다 보니까 저 자신이 주인공들이 느끼는 어떤 괴로움이나 절박함을 바로 옆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쾌함보다는 또 답답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글을 완성했습니다. 아마 지금 창작하시는 분들도 불안하고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할수 없고 어떻게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정말로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도 창작 활동으로 힘들 때마다 조금씩 성장 중이라는 걸 잊지 않고 되새기시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고요. 국내 스릴러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도록 저도 케이스 릴러의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